얼마 전에 이제 구매한 쿠커, 에어프라이어. 이제 처음 사면은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사용하실 때 이걸 한번 어떻게 좀 돌려줘야 되나, 세척을 먼저 해야 되나 막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것 같은데, 바로 여기다 음식물을 놓고 좀 사용하기에는 조금 찝찝하잖아요. 여러분들 여기 혹시 코팅된 데가 좀 좋지 않은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시고 그러시는데, 그래서 공회전을 좀 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180에서 한 200도 정도로 해가지고 5분에서 10분 정도, 한 1, 2회 정도 이렇게 돌려주시고 세척 해주시거나 5분에서 10분 내로 그냥 한번 돌려놓고 기다리는 거야. 여러분들 음식물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그 상태에서 그냥 놔두는 거지. 네, 뜨거운 열로 공회전 하면서 안에 바스켓이나 이런 것들이 나쁜 성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고온에 공회전 하면서 안에서 나오지 않을까, 그런 심리적인 안정을 좀 느낄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이렇게 돌려서 좀 기다렸다가 끝나면은 음식물 하나 집어넣고 다시 한번 또 세척을 한 다음에 한번 돌려주신 다음에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어? 그 와중에 지금 땡 하고 끊어졌네. 끝났네 여러분들. 일단 1차 공회전 끝 맞춰줬어요 여러분들. 이렇게 빼냈어 여러분. 예. 어우 이 안에 아주 열기가 우와 뜨끈뜨끈합니다 여러분들. 어우 1차 공회전 이렇게 사용 전에 한번 이렇게 돌려줬고요. 이제 이 상태에서 음식물을 이제 하나 넣고 못 먹는 음식 하나 넣어가지고 또 돌려주시면 될 것 같아. 아니면 그냥 또 한번 공회전 해주시든지. 빵, 파이 있지, 파이. 파이, 이렇게. 어차피 먹고 남은 건데, 그냥 버리려고, 여러분들. 근데 이제 좀 잘 익나? 이렇게 한번 또 넣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야, 여러분들. 공회전도 시킬 겸. 그래서 지금 한번 또 다시 2차 공회전. 이번에 또 음식물 넣고. 넣고요 여러분들. 다시 또 200도로 아까 200도로 설정한 대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번엔 또 10분 또 이렇게 가동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. 에어프라이어 공회전 시작됐습니다 여러분.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 이번에도 이제 두 번째 공회전하고 있는데 안에다가 이제 음식물을 집어넣고 공회전을 하고 있는데, 확실히 이제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여러분들 약간 그 신제품, 아니, 새제품에서 나오는 그런 냄새가 있었는데, 그런 게 이제 조금 없어졌네요, 여러분. 음식물이 이제 좀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, 여러분. 예, 그 나쁜, 안에, 혹시 바스켓에서 묻어 나올 수 있는 그런 나쁜 성분들이, 음식물이 또 빨아들이고 있을 수 있는 거니까, 그러니까 계속 공회전을 해주면 해줄수록, 이게 좀, 좋지 않은 성분들을 이렇게 빼낼 수 있는 것 같아요. 확실히 두 번째 하니까 냄새가 좀 달라졌어요, 여러분. 그래서 아까 좀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확, 그 약품 냄새 같은 비슷한 게 막 올라왔었는데,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. 안에 탔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?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열면 또 자동으로 이렇게 스톱돼 여러분. 야 타지도 않아 여러분. 야 타지도 않고 와 엄청 뜨겁다 여기. 오 아주 그냥 바삭바삭. 오 겉에는 바삭바삭하고 오 촉촉해. 다 돌아갔으니까 빼가지고 아우 잘 입었네 여러분들.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에어프라이어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공회전을 충분히 돌려주시고 또 세척도 한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확실히 안도감 있게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. 뭐 오늘 그런 얘기 좀 한번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리뷰 남겨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 구매해서 스위치 사용하시는 분들 에어프라이어 그런 분들은 충분히 공회전을 돌려주시고 세척 하신 다음에 다시 또 공회전 해주시고 반복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엄청 뜨거우니까 지금 공회전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걸 또 가지고 바로 또 설거지통으로 가면은 여기 또 열 변형이 또 생길 수가 있어. 그러니까 또 바로 가지 마시고 조금 식혔다가 왜냐면 또 바로 이게 금형 제품이잖아. 그러니까 금속 재질로 돼 있으니까 이 뜨거운 상태에서 또 차가운 물이 닿거나 이러면은 또 변형이 또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좀 열 좀 식혀주신 다음에 이제 펑펑이나 트리오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또 닦으시고 다시 공회전 한번 돌려주신 다음에 이제 제대로 이제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시면 된다 좀 드리면서 이제 리뷰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. 그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여러분. 어우 바삭하게 어우 잘 익었어 여러분들. 여기까지 할게요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